저는 이제 수업을 교사의 영역이 생활교육, 학급 운영, 수업인데 저는 수업이 답이잖아요. 수업을 잘하면 애들이 담임을 존경하게 돼 있어요. 근데 거꾸로 담임 선생님이 수업을 들어가면 잔소리 할 때만 참. 너 왜 늦게 왔니? 너 왜 복장이 그 모양이냐? 잠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담임 선생님이 담임과의 수업이 제일 안 돼. 그런 경우가 단톡방에서 이제 그런 상담을 좀 했는데 그거 하고. 근데 수업이라는 게 뭐냐면 저는 애들이 뭔가 깨달으라고 오는 거죠. 담임한테 잔소리 들으라고 오는 건 아니죠. 그 수업 시간에 뭔가 애들이 즐거워야 되고 뭔가 탁 와 이거 대박이다 재밌다 이렇게 해야 되고.